주변 상가들이 모두 불을 끈 새벽 1시. 가로등불만 밝혀진 새까만 밤. 큰 후드티에 복면을 쓴 한 익명의 그래피티 작가가 신촌 뒷골목 담벼락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뭘 그리고 있는 걸까요? 바로 복면을 쓴 박근혜 대통령이네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복면을 씌운 이유는 뭘까요? 이 복면 안에는 박근혜도 있고 뭐 김기춘도 있고 박정희도 있고 국민들을 테러리스트라고 규정을 하는데 사실 이 나라를 정말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장본인은 대통령 자신인 거고. 오늘 타파스 스튜디오에서 직접 화상으로 연결해 이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목공소를 운영하는 황현주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독재자의 딸이라는 문구가 적힌 A4 크기의 포스터를 가게 유리창에 붙였다가 7명의 경찰관이 현장 출동하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집회를 참여하고 싶었지만은 못 나갔는데 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게 뭐 못 나간 사람을 이거라도 붙이자 하고 뭐 올라와 있는 거라서 저는 그게 일단 뭐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무슨 사실 왜곡이라거나 이런 걸 상상도 못했고. 아, 네. 그때 상황을 담은 영상을 뉴스타파가 단독 촬영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런데 이게 말이죠. 명예훼손에 해당될 확률이 많아요. 아니 대통령이 독재자의 딸이라는 게 그게 왜 명예훼손이에요? 독재자라는 것은 뭘로 입증하시죠? 독재자의 딸을 증명하라니. 아 이거 참. 네, 당황하셨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또 한 분.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인데요. 직접 스튜디오로 모시고 싶었으나 현재 7개월째 대구구치소에 구속상태에 계신 관계로 네, 박성수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지를 제작했다가 경찰에게 계좌 추적까지 당하면서 탈탈 털렸습니다. 박성수 씨는 이런 과잉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개사류를 경찰서와 검찰청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벌이다 체포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수 씨의 최후 변론 한번 들어보시죠. 웃음이 나오려다 말았습니다. 70년대 유신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재판이 2015년도 세계경제 10대 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화상 연결할 분은 바로 이 작품의 작가이십니다. 여러분, 이 작품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네, 사과를 든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29만 원 액수를 들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권력을 비판하고 사회 문제를 풍자해온 이하 작가의 작품인데요. 아 그런데 이하 작가는 이런 작품을 거리에 뿌리고 담벼락에 붙였다는 이유로 6번이나 기소당하고 30번이 넘는 검찰 수사까지 받으셨다는데요. 견디다 못한 이하 작가는 이번 달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합니다. 출국하기 전 타파스에서 급하게 다시 모셨습니다. 네, 이하 작가님 심경이 어떠셨나요? 국가가 가진 권력, 국가가 가진 힘, 그 거대한 힘은 저의 나 혼자 맞서야지 이런 그 단계가 아니더라고요. 네, 아주 떠나시는 건 아니시죠? 내년엔 다시 돌아오신다고요. 꼭 이겨내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던 유신 독재 시절에는 술 한잔 마시고 대통령 욕을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40년 뒤 2015년 대한민국에는 경찰의 눈을 피해서 그림을 그리는 익명의 그래피티 작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밤사이 신촌 뒷골목에 몰래 새겨진 프리덤, 자유.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정말 안녕하십니까?